주간 증시 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 그 대통령 선거와 FOMC 아주 굵직한 이슈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고금리 지속 등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 초대형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고 지금 또 트럼프가 이긴다. 뭐 지금 해리스가 사전투표에서는 또 압승을 한다. 이런 또 시끄러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승리는 혹시 누가 잡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계신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다 나오는 결과 해리스가 지금 막판에 경합주에서 조금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 오차 범위 내고요. 네. 오차 범위 내는 우편 투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승리가 확정됐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 지난 거의 한 70년 동안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선거 투표일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는 조금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얼마나 냉철하게 이 거리감을 두면서 미국을 바라볼 것인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그 숨은표도 막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특히 이제 여성표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낙태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조직된 표가 많이 네.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샤이 해리스 표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미국에서의 기술주들이 발전하면서 미국에는 지금 테크 브라라고 해서 그렇죠. 이 기술 형님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단히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마초 라이프스타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남성 지배적인 문화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고 이것들이 예를 들자면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우리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자유를 대단히 강조하는 것하고 마주친다든지 이러면서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고 이번에 조 로건과의 예를 들면은 팟캐스트에 정말 수천만 명이 듣는다든지 이러한 흐름들 보더라도 샤이 트럼프도 결코 작은 규모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무언가를 샤이 양쪽의 샤이 규모가 더 클 거다 이게 예측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발표가 지연되거나 승복하지 않거나 또 소송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난 4년 전에 2020년 네. 선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동의하지 않았고 승복하지 않았고 또 이번 선거 유세 때도 그때 사실은 끝까지 자기가 싸웠어야 된다. 백악관을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이러한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이번 선거 결과도 자기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 미리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매우 또 여러분도 뉴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주 방위사령군들이 대기태세에 들어간다든지 사회적 혼란들이 분명히 특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단히 큰 사회적 혼란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대단히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연동된 주식시장 또한 불확실성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 변동성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세계 무역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건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관세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인데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 트럼프가 될 가능성 그 시나리오에 집중해서 네. 예, 전략을 짜라 이렇게 이미 예고한 바로는 알고 있고요. 네. 뭐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요소이지만 우리는 네. 대비는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반도체부터만 짚고 네. 넘어가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정책과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둘 다 일관되게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만 한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부분에서는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에서는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나 정책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기상천외한 공약을 내걸었죠. 소득세를 아예 없애고 예.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60%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 유세 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관세처럼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 자기가 찾아봤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사랑보다도 아름답고 존경보다도 아름다운 단어다. 그래서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재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들이 사실은 지난 2022년 11월 챗GPT가 나온 이후에 지금 대단히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사실은 미국 중심에 있어서의 상승들을 S&P500을 상승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술주들은 대부분 관세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메타만 빼고. 자, 애플 같은 경우에 20%가 매출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이 중국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한 애플의 제품의 약 30%가 한국산입니다. 예.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들어간다? 물론 여러분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 1기 트럼프 집권 시기에서도 애플이 이런 부분은 예외조항들을 따내긴 했었거든요. 관세 인상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 그 관세 인상 당시에 애플은 예외조항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예외조항을 받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불안한 거고 이것은 네. 결정된 것이 아닌 거고요. 여러분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많은 제품들이 중국산인 거고 이 중국산이 미국에서 저가로 팔리면서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해왔던 것인데 이 아마존도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 기술주들이 대부분 이 중국 관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경을 넘지 않는 물건들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기획은 엔비디아가 하지만 모든 생산은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관세 상승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으로 미국 경제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런 얘기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조사 결과가 있냐면 대중 관세가 60%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 그 미국 물가가 44%나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민 정책도 그렇고 강력한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까지 물가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네. 노력을 했잖아요. 다시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염두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충격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관세에는 상세 효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하나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 달러 가치의 가장 상승폭이 최근에 컸던 지난 20년간 가장 컸던 것은 2018년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관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입 제품에 대한 이 물가가 올라가는 그 큰 폭을 20%까지 올린다고 해도 20%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달러 가치가 상쇄시켜주면서 그 부분은 충돌하는 효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은 보셔야 되고요.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을 갖다가 문제할 경우에는 특히 가사라든지 건설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이 분명하게 존재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률이 높죠. 근데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해리스 정부도 마찬가지고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보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대단히 큽니다. 네. 지금 연간 여러분 1조 달러를 바이든 정부가 이자로 지불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올라가게 만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거든요. 이 힘은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지금 전문 언론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이런 데 분석하고 있는 것은 해리스 후보의 약 두 배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매년 지출하고 있는 1조 달러에 이르는 정부의 이자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페드에다가 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압력을 가해서라도 같이 공동 결정권을 갖겠다. 즉 이자율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이자율까지 낮춘다. 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경제 불안정성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세를 앞세운 이제 보호 무역주의는 어떻게 보면 예상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좀 걱정거리는 있네요. 네.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저는 중간쯤에 있을 거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요즘 경제가 좋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민주당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올라왔으니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장밋빛이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공황이 찾아올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엔 공황이 온다.
어느 대공황이 온다라는 건데 이 대공황은 여러분 1929년에 있었던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GDP가 15% 떨어지고 실업률이 25% 올리고 무역이 50% 사라지는 이러한 공황을 뭐 물론 트럼프는 과잉돼서 선거 유세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 저는 그 중간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는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부양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저는 대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어디 중간쯤에 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워렌 버핏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어떤 건가요? 예. 워렌 버핏이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 애플의 주식을 1억 주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요번에서 올해 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 자산이 3천억 달러예요. 이 3천억 달러를 대부분 미국 정부의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미국 FD, 그러니까 Fed, 연준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예. 보통 그런데 워렌 버핏이는 버크셔가 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현금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워렌 버핏은 주로 뭘 하냐면 자사주를 매각을 합니다. 사들이죠. 그래서 소각을 시키죠.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런 방식들을 하는데 지난 7년 동안 올해 처음으로 자사주를 사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3천억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것은 도대체 워렌 버핏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또는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워렌 버핏의 아무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투자의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버크셔가 지금까지 왔던 실적들로 봤을 때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10월 달에 워렌 버핏이 했던 행동, 즉 1억 주의 애플주를 매각하면서 이것을 다 현금화시켜서 미국의 단기 채권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 그래서 3천억 달러의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읽어야 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해석한 거는 버크셔의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현명하게 이 네.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 지금에서는 어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어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버크셔를 이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것이 버크셔의 주식을 매입하라는 걸로 저희가 해석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저희는 간접적인 교훈을 충분히 지금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의 관망 자세 이게 네. 하나의 투자의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해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저는 어느 정도의 충격이 지난다면은 미국의 주식 시장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저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보지만 그 한 3, 4개월 동안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전쟁 부분에서 중동의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가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한 극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경제적 변수가 11월부터 12월 또는 내년 1월까지는 대단히 증폭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개인적인 어떠한 무언가를 갖다가 우리가 배팅을 하기보다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의 현재의 이야기를 또는 행동을 그의 행동과 또는 행동하지 않음을 저희가 배울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사님 그 K배터리도 많은 분들이 네. 우려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면이 있죠.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전기차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여러분 2024년 올해 7월부터 미국의 전기차의 성장률이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내연기관은 다시 하락,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전기차는 플러스 성장의 성장률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GM이 많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M과 포드가 한국의 현대 기아차라든지 테슬라의 독주를 전기차 시장을 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리튬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 전기차의 판매를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전기차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해리스 정부가 당선되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을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맞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이 노조를 가지고 있는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 노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금도 아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7월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오히려 K배터리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당선이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지금 증권사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대선 결과 상관없이 증시 변동성에 덜 휘둘릴 섹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어떤 업종에서 그런 힌트를 찾아야 된다고 물론 네, 생각하시는지요?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에너지 섹터가 올라갈 수가 있고 뭐 전기차 섹터는 뭐 자동차 섹터는 뭐 줄어 뭐 축소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에너지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는 뭐 위축될 수 있고 원자력과 뭐 석유나 이런 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뭔가를 찾으라고 하는 그 태도보다는 오히려 저는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행동 즉 캐시를 누적시켜내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태도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테슬라만 주식을 보더라도 저는 만약에 테슬라가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테슬라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을 맞게 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떨어질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걸 지금 커플링,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실은 한 220달러까지도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다가 콜을 할 것이냐, 콜옵션 할 것이냐 이러한 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거리감을 두면서 대선 결과와 에 따른 경제적인 여파라든지 또 이번 주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페드에 있어서 이자율은 전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웨이페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우버라든지 다 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들을 기업들이 명확하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좋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맥도날드까지 다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소비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자율 하락, 페드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전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들을 지켜보고 이 여파가 좀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까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대선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또 11월 FOMC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재차 그 미국 10년물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단서를 또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증시원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미국 대선 분석 영향도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